네, 미래통합당에서 또 막말 논란이 터졌습니다. 황교안 대표가 하루에 한 번씩 막말을 쏟아내는 데 이어 김대호라는 그 또 후보가 막말을 내뱉었는데요. 심지어 이게 그 3040 세대를 건드리는,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이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지금 비상에 걸린 것 같습니다. 이 내용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김대호 통합당 후보 30대에서 40대 논리 없는 무지와 착각 망언을 남겼는데요. 맨 왼쪽에 안경을 낀 이 사람이 김대호 후보입니다.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닌 무지와 착각이라면서 망언을 쏟아내서 지금 3040 세대를 정말 잘못 건드렸어요. 예, 지금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지, 뭔가 세대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해서 일부 그 세대의 유권자들을 본인의 편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로 가더라도 정말 크게 실패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민주화 시대의 문제의식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고 하는데요. 예, 그러면서 또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을 하는데, 이건 비판이 아니라 엄밀히 비난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선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징계 절차 착수 검토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징계 절차 착수 검토라고 하는데, 징계를 하면 징계를 하는 거고 징계 뭐 착수라면 뭐 하는 거지, 징계 절차 착수 검토는 뭡니까?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게 지금 그래서 김대호 후보에 대한 징계 착수를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는데, 검토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징계를 해야 마땅한 거고요. 당연히 이런 막말, 특히 언제까지 이런 지역 감정, 세대 감정, 이런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를 봐야 할까요? 근데 웃긴 건 미래통합당에서 김대호 씨한테 자진 사퇴를 권고했는데 이걸 거부했대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내용 중간에 보시면 이거 싸울 일 아니다, 한마디로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, 난 틀린 거 없다,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 욕을 먹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사건을 수습하려는 것 같은데, 이 댓글을 보시면 지금 무슨 스파이냐 이럴 정도로 이 지지자들까지, 미래통합당 지지자들까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김대호 씨한테 그 사람 문제 있다 라고 비판을 또 했습니다. 그 사람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알려졌고요. 실제로 이 관악갑 후보라고 합니다. 김대호 통합당 관악갑 후보인데, 저렇게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 더 이상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사전 퍼포먼스 중인 김대호 관악갑 후보 맨 왼쪽 이 안경 낀 이 사람이고요. 실제로 표정을 보시면 그 김종인 위원장의 표정 보세요. 얼마나 이 지금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? 근데 이런 상황에 뭐 황교안 대표도 이 막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조치할 것처럼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중요한 건 막말의 대가가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? 지금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. 황교안 대표를 보면 최근에 신체 비하 발언했죠. N번방 호기심이라는 터무니없는 발언했죠. 안내경 건드리지 말라니까 그 노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터치하고 있죠. 이게 하는 것들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. 매일매일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 황교안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이 내부에 그 김대호 씨를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. 둘 다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은 더 이상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안 된다. 가서 국기에다가 가서 인사나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. 이번 내용도 주위에 묻히지 않도록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